우리나라는 당시 행주 대첩의 승리는 당시 첨단 무기였던 화채의 공이 컸는데요. 이 화채가 400여 년 만에 고등학생들의 손으로 복원됐습니다. 최영은 기자입니다. 물밀듯 밀려오는 3만 왜군을 단 2천여 명의 군사들이 무찌른 행주 대첩. 역사는 당대 학자인 망한 변희중 선생이 화차 40대를 만들어 권율 장군에게 보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. 400여 년 전에 첨단 무기 변희중 화차가 고등학생들의 힘으로 처음 복원됐습니다. 40개의 연결된 총통에서 화살이 30m까지 날아갑니다. 행주대첩처럼 아래에서 올라오는 적군을 공격할 때 위력을 발휘합니다. 굉장히 접근전이었거든요. 그래서 장거리였던 신기전 화차보다는 저희가 그 찾은 변희중 화차가 더 적합하다는 걸 알게. 현재 남아있는 자료는 변희중 선생의 문집에 실려있는 도면 한 장과 두 줄 설명뿐입니다. 학생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 복원에 도전했습니다. 인문계 학생들은 고문헌과 역사를 해석하고 자연계 학생들은 발사에 필요한 물리적 계산을 맡았습니다. 화차 디자인은 미대 지망생의 솜씨입니다.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해두었던 것을 어린 학생들이 착안을 해서 이렇게 복원이 됐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고등학생들의 손으로 다시 태어난 화채는 학계의 검증을 거쳐 내년 변희중 선생 서거 400주기 때 공식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.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.